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25년의 귀한 역사 속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오며 가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 오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은퇴하시며 또 추대하며 또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을 거두겠는데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 되고 또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로와 또 귀한 업적을 우리가 치하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약속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은퇴 추대 예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600장 부르시겠습니다. 600장 찬송입니다. 이 시간 박충훈 장로님 기도하신 다음 유용철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 주어진 삶의 대부분을 주님과 교회에 섬기기에 바쳐오시다 고의가 되어 은퇴하시게 된 은퇴장로 두 분, 네 분, 공로집사 두 분, 공로권사 일곱 분, 은퇴권사 세 분, 총 16분을 모시고
은퇴를 축하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어 은퇴자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큰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 중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삶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백성되게 하시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도 감사드리기에 벅찬데 항존직의 직분을 주시어 기름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건설에 참여하게 하시어 이제 정년이 되어 오늘 은퇴까지 과오 없이 지나도록 함께 하셨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은퇴 후의 삶도 주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 건설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계속 참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재정적 여유와 건강도 허락하시고 평안을 주시어 은혜로운 노후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시무 때와 같이 강건한 영성이 유지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은혜로운 노후의 생활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섬기던 직분과 부서를 떠나는 섭섭함을 위로하시고 은퇴 후 새로운 영성적 삶을 사모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는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은퇴자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항존직을 정년까지 마치고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의 희생과 이해 및 중보 기도가 있어 가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족들의 사랑의 후원을 가상히 보시어 그 가정과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예배 중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퇴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옵시고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음률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연목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은퇴와 추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연목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 거두시고 또 우리 귀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유익하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이 정한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은퇴도 하고 또 추대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건강하시고 또 은퇴하신 후에도 우리가 장로는 장로로 또 집사는 집사로 또 권사는 권사로 그 직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은 장로님이 은퇴하신다고 해서 장로 떼고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장로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고 은퇴 후에도 더욱더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이제는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낮에 설교하려고 제가 이제 은퇴 전에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좀 준비했댔는데 오후에 또 마침 그 은퇴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놓아주시는 도다 라고 설교하려 했는데 연목골 자영대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니까 약간 헷갈립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얘기고 우리 교회는 돌아오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은퇴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1년 내내 우리가 성탄의 기쁨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추억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 요한복음에 성탄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책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왕궁에 가서 예수님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상당히 특징 있는 책입니다. 여성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자들은 여인의 복음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붙여놓기도 하고 또 우리 그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어린이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별명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찬송이 많이 나옵니다. 찬송의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1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의 그 찬가가 나옵니다. 흔히 좀 유식한 말로 그 마그니피카트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이 마리아 찬송이 나오고 2장 말씀해 보시면은 그 시몬의 찬가가 나옵니다. 이 시몬의 찬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눙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 도다 놓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눙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교회의 축제와 또 우리 교회의 절기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고 나서 예수님을 아련하고 또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찬송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정교회와 가톨릭 교회에서는 2월 2일로 그렇게 칩니다. 2월 2일로 그렇게 해서 2월 2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일날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나가 오랫동안 홀로 살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즐거워하는 장면,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고귀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그 기사 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성전에 바쳐지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던 것을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은 시몬이 했던 그 시몬에 관한 그 몇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보시면 시몬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입니까?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성전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과 또 그들의 기대감 속에서 성전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동시에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는 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 때는 이 아기가 정말 위대한 사람인지 왕인지 뭐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야말로 구약성경 말씀이 예언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영성인지 모릅니다. 이런 영성을 가지고 기대하던 시몬이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말하기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몬은 이제 나이가 많은 그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 시몬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시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간절함입니까? 이 간절함 때문에 시몬이 말하기를 눈크 디미티스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원망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뭘 달라고 말합니다. 다시 애굽에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이제는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람들 낳지도 않았는데 내게 이렇게 많은 부탁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비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그렇게 말한 다음에는 이제는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놓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놓게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일이 덜 끝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모세를 만나셔요.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아직도 건강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모세가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말씀에 기록한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건강하지만 그만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기력도 쇠하지 아니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셔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일하는 것이에요. 건강함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끝나게 되면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건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만드시고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모세의 시체도 찾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완전하게 죽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히 놓아주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자가 조문 도면 석사 가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공자논의 그 인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 내가 열망하던 것을 이루게 되면은 이제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제는 놓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포기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더 하실래요? 정말 우리가 아낌없이 일한 사람들에게는 놓아주시는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황영조 선수가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에 몬주익 그 경기장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려가는데 황영조 선수가 딱 들어가자마자 쓰러져요. 근데 2위로 들어오던 그 일본 사람 그 2위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황영조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트랙을 한 바퀴 돌더라고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와서 쓰러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코 올바른 경주입니다. 모든 걸 다 끝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바쳤다는 겁니다. 완전히 세진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덜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좀 남김없이 끝내고 우리가 쓰러져서 이만하면 됐습니다.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된 다음에 마지막에 놓아두는 장면, 이 장면이 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종들을 평안하게 놓아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시므온의 기다림이 끝났으므로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얼마나 열망하던 것입니까? 구원을 보았으니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 전부 끝났습니다. 구원만 이루어주신다면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평안히 놓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됐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지금 시몬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코스 카단차키스의 조의 유혹이라는 그 소설에 보시면 굉장히 부르짖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애원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왜 소리칩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한 메시아가 오시리라, 주겠다 말씀했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니코스 카단차키스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게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얼마나 열망합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면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참 평안이 없어요.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때에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까 그게 바로 화평입니다. 내가 구원 받지 못하면 절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몬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참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았고, 이 구원을 보았으니까 이제는 평안합니다, 놓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인류에게 있어서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놓아주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곧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에요. 평화입니다. 온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왔으니까, 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는 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뭐 국가나 또 우리 큰 일을 맡았다가 이제 그 직에서 이제 내려오는 분들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말하기를 그동안에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참 시원합니다, 이제는 뭐 시원섭섭한 것이 아니라 이제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몰라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자리가 아마 미국 대통령일 거예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보면요, 한 서너 명 대통령은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매일매일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대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가입니다. 전 세계를 휘두를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빨리 끝나기를 바랐던 대통령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모두가 어떤 직에서 내려올 때는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평안하고 또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학은 전 작가가 쓴 순환 이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박만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박만도가 이제 일제 증용 갔다가 그 아버지가 이게 그 팔을 하나 잃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6.25 사변 전쟁을 만나가지고 그 아들 이름이 그 박진수라고 하는 아들인데 진수가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제 야전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습니까? 아들이 야전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옵니다. 전가를 받습니다. 아들을 간절하게 기다려요. 그 이제 집이 이제 시골이었는데 그 시골에서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고 이제 정거장이 이렇게 있고 하는데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가 팍 반가워서 갑니다. 반가워서 가면서 그 아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고등어 한 마리를 사가지고 고등어 한 마리를 들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가는 데 보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버스 정장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내리는데 보니까 아들이 목발을 짚고 내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들이 다리를 하나 잃어버리고 외다리로 목발을 짚고 버스에서 내려서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내리자마자 그 아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살으면 좋겠노? 내가 다리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노? 근데 그 아버지는 용기를 줍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다리가 있잖아. 내가 다리로 가는 건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팔로 하는 것은 네가 하면 되잖아. 하면서 그 아버지가 외다리를 건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어요. 다리 하나 없지만은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팔 하나 없지만은 얼마든지 평안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세상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살았다는 것, 다리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 팔 하나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찬송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하였으므로 평안이 놓아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하였으므로 평안합니다. 놓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입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가득 찼으니까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 빛이라는 말로 많이 묘사합니다. 이 더더구나 히브리 말로 샤키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찬란한 빛을 내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 영광스럽게 온 세상에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흡족했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은 감히 말하기를 이제는 죽여주십시오.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빛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빛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때때로 볼 때는 우리 큰 빛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작은 빛도 얼마나 큰 영광을 드러내고 얼마나 크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작은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셨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 드러내고 아름답게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의 그 모든 노고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7일 동안 낙성식을 하고 7일 동안은 절기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를 다 한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모든 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애썼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꼭 공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많은 수고 가운데서 성전 봉헌했을 때에 그들은 말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평안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건 전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애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긴 모든 일들, 내게 맡긴 모든 시간들 알뜰하게 다 쓰고 수고하신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영화롭게 끝냈으므로 이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이 성화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영화의 단계 들어가요. 영화. Glorify 합니다. 영화의 단계 들어가게 되면 모든 거 다 끝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서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얼마나 그 찬란한 빛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영화의 순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여러 가지 많은 병과 질고와 고통과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놓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광 바라며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영광을 누릴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또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자유로움과 또 평화 가운데서 이제는 놓아주시는 도다, 그 은총과 그 감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취하고 끝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목표하고 끝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작은 일이지만은 어떤 그 고시를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학위를 얻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작은 일에도 성취감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일, 하나님의 일에 성취감을 느끼고 마지막에 우리가 놓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기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소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자유로움 속에서 교회를 섬길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하시는 헌신과 또 계속하시는 모든 수고가 날마다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정치인 가운데서 그 윌리엄 위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웨슬리보다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친구처럼 지났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노예 해방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에요. 노예 해방운동을 위해서 일하다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에 막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했지만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 해방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존 웨슬리가 윌리엄 위버포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너는 벌써 사람들과 악마들에 의해서 지쳤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누가 너를 해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보다 더 센 자가 누구냐?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힘을 능력으로 계속 싸워서 노예 제도가 없을 때까지 멈추지 말아라 하는 편지를 웨슬리가 위버포스한테 써줬답니다. 그 편지를 받고는 다시금 용기를 얻어요.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바로 그 편지를 받고 3일 만에 존 웨슬리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는 윌리엄 위버포스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1833년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맡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내가 계획하던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하고 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마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들, 시무장로로서, 시무집사로서, 시무권사로서 모든 일을 맡길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눈크 디미티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평안히 종을 놓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바람, 그 기대, 또 하나님께 우리 놓아주시는 그 순간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평안히 놓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여 주님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눈크 디미티스의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70이 맞도록 일 열심히 잘하게 하시고 이제는 종들을 평안하게 놓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고 또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부음 받은 귀한 종들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시무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한 수고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수고하시고 애쓴 모든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귀한 종들이 하나님께 돌린 영광을 주님께서는 계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눈크 디미티스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책임들 잘 감당케 하시며
모든 일을 잘 성취한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은퇴와 또 추대 예식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동안 수고하시고 오늘 은퇴하시고 또 추대받으시는 귀한 분들을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로 은퇴하시는 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김영옥 장로님 잠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1948년 6월 20일 생이신데 2009년 12월 13일 시무장로로 임직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숙 장로님 2013년 12월 8일 장로로 임직하셨습니다. 정인영 장로님 2013년 12월 8일 장로로 임직하셨습니다. 한기석 장로님 2013년 12월 8일 시무장로로 임직하셨습니다. 이제 공로 집사로 추대받으시는 두 분입니다. 황재문 집사님 1999년 12월 19일 집사님으로 임직하셨습니다. 이동진 집사님 2001년 12월 16일 집사님으로 임직하셨습니다. 이제 공로 권사로 추대되시는 분들입니다. 장은자 권사님 1999년 12월 19일 권사로 임직하셨습니다. 박선미 권사님 1999년 12월 19일 권사로 임직하셨습니다. 유명순 권사님 2001년 12월 16일 권사로 임직하셨습니다. 김선희 권사님 2003년 12월 7일 임직하셨습니다. 서순덕 권사님 2004년 12월 12일 권사로 임직하셨습니다. 강은경 권사님 2005년 12월 11일 권사로 임직하셨습니다. 김혜신 권사님 2007년 12월 16일 권사로 임직하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이십니다. 김복희 권사님 2011년 12월 11일 권사로 임직하셨습니다. 유홍려 권사님 2011년 12월 11일 권사로 임직하셨습니다. 정복희 권사님 2011년 12월 11일 권사로 임직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은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퇴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예, 먼저 은퇴하시는 네 분 장로님께 은퇴장로 기념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김영옥 장로님, 김정숙 장로님, 정인영 장로님, 한기석 장로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은퇴장로 기념패 김영옥 장로 귀하는 본교회 장로로 임직한 이래 9년간을 근속 봉사하시고 은퇴하시게 되었으므로 그 노고를 취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2018년 12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동교회 담임 목사 이성희. 은퇴 장로 기념패 김정숙 장로 귀하는 본교회 장로로 임직한 이래 5년간을 근속 봉사하시고 은퇴하시게 되었으므로 그 노고를 취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같습니다. 은퇴장로 기념패 정인용 장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은퇴 장로 기념패 한기석 장로 이하 내용 같습니다. 뒤로 한번 도시고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로 집사와 공로 권사 추대 순서가 있겠습니다. 연동교회 당회는 황재문 집사님, 이동진 집사님 두 분을 공로 집사로, 장은자 권사님, 박선미 권사님, 윤명순 권사님, 김선희 권사님, 서순덕 권사님, 강은경 권사님, 김현신 권사님 일곱 분을 공로 권사로 추대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9일 연동교회 당회장 이성희 목사, 서기 오세정 장로. 선물도 드리지. 선물을 이따 같이 장로님들부터 같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신 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24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이제 우리 125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관리하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이 땅에 두시고 또 우리 교회의 귀한 종들로 기름 부음 받은 귀한 종들로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내고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단이 정한 법에 따라 은퇴하시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또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하며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더욱더 건강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모든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며 마음속에 꿈꾸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지금부터 더욱더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귀한 우리 종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되게 하시며 후손들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종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귀한 제목들 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사오니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마음속에 품은 모든 뜻이 주 안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 허락해 주시며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됨을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에서 마련한 기념품 전달이 있겠습니다. 먼저 은퇴하시는 장로님 네 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로 집사로 추대되신 두 분 집사님, 황재문 집사님, 이동진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로 권사로 추대되신 일곱 분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은자 권사님, 박선미 권사님, 윤명순 권사님, 김선희 권사님, 서순덕 권사님, 강은경 권사님, 김현신 권사님.
은퇴하시는 세 분 권사님, 김복희 권사님, 유옥래 권사님, 정복희 권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순서에 따라 기념 촬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존직 직분자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촬영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오늘 촬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연동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김영옥, 김정숙, 정인용, 한기석 씨가 연동교회 은퇴장로로, 황재문, 이동진 씨가 공로집사로, 장은자, 박선미, 윤명순, 김선희, 서순덕, 강은경, 김현진 씨가 공로권사로, 김복희, 유영래, 정복희 씨가 은퇴권사로 추대됨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 김영옥 장로님께서 은퇴자를 대표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12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 연동교회가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장로, 집사, 권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 29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담임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께서 눈물과 기도와 열정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의 교회를 저희들이 훼손하지 않았는지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이제 저희들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기도에 더욱 힘쓰며 살겠습니다. 저희들 일선에선 물러서지만 앞으로 연동교회를 이끌어가실 김주영 목사님께 전해받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교회와 목사님 사역에 부족하나마 기도로 힘써 동역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 시간엔 축가의 순서입니다. 우리 연복골 찬양대 우리 신지현 솔리스트께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참 즐겁고 좋은 날인데 좀 우리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 오늘 은퇴하신 분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은퇴하신 분들 일어나라 그러면 실례인데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고 자 우리 이제 이미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은퇴하실 분들 다 계시고 하는데 오늘 이분들 좀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축하합니다. 박수만 치지 말고 소리 좀 내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분들 앞에 모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데 우리 장소 관계상 좀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원로 목사, 공로 목사 추대 예식이 있겠습니다. 네, 많이 오시라고 하는 광고가 있어요. 네. 신임 서리 집사 교육 오늘도 계속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많이 오시길 바라고요. 또 주간의 모임 계속됩니다. 정기 모임 또 여전도의 총회 또 희로회 계속 있습니다. 우리 예비론 가족 새벽기도에도 많이 나오셔서 우리 함께 주일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세계선교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우리 교회 마당에서 우리 성탄 선물과 카드를 준비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미처 못 보내신 분들은 가져오시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 연동 열함 위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소, 전화번호, 또 사진 바뀌실 분들 속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피아 트레시어스 남자 41회 우리 2019년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있겠는데 우리 팀 봉사자 모집합니다. 첫 번째 팀 미팅은 다음 주 토요일 22일 10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장기 환자 심방이 모레 화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저와 함께 우리 교육자들이 심방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낮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만은 그 우리 연동 동산 겨울에는 그 동파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을 그 단수 조치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선철 집사님, 박정혜 권사님의 아들 김준환 군과 이동호님, 박명림 따님, 이선미 양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그 더 리버사이드 호텔 몽블랑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서로 한 인사 나누십시오. 옆에 계시는 분들, 앞에 계시는 분들 반갑게 인사합니다. 예,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서로 한 인사하시고요. 자, 우리 성탄 타고 온 데 서로 성탄 인사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 축하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시겠는데 장애 선교단은 준비 안 됐어요? 아, 210장. 예,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나눌까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나의 말씀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사람 이 밤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맑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귀하신 분들을 은퇴하고 추대하는 귀한 예식에 참여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예배 참석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성케 하셔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며 잘 선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모일 때는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에 계시는 우리 강은희 권사님 갑작스럽게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이 아침에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유명대 집사님과 모든 가족들 주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풍성하신 위로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서 행해지는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평안케 하시며 위로하시며 여러 가지 많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들, 그 모든 친척들,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